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고민 구할 수 있는 꿀팁 알려줄게. 자, 여기서 훈련해서 자유연습 가잖아? 고민 구 있어. 아, 없네? 황태산은 이렇게 일찍 풀었었거든. 고민 구를 안 났네. 이런. 아, 여기 원래 자유연습 때 저번에 황태산 나오기 전에 먼저 풀었거든. 센터 중에 탑일 거란 얘기가 있어, 이 고민구가. 자, 그러면은 포지션별로 한 번씩 보자. 자, 고민구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고민구가 1등이 될 거야. 고민구가 지금 엄청 좋게 나올 거란 얘기가 엄청 많거든. 자, 고민구 1등 잡고, 그리고 형이 봤을 때 2등은 무조건 변덕규야. 고민구 없이는 센터 1등은 무조건 방어력을 봤을 때 무조건 변덕규야. 너네도 공감하지 않냐? 무조건 변덕규야. 변덕규가 센터에서 1위야, 1위. 그리고 2위가 채취수야. 고민구 없다고 하고, 자, 고민구가 있으면 고민구 1, 변덕규 2, 채취수 3, 성현준 4, 정병욱 5. 요렇게 되는 거야. 정리되지, 얘들아. 변덕규가 탑이야. 고민구 없는 데서는 변덕규 탑. 자, 변덕규 1, 채취수 2, 성현준 3, 정병욱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파워포워드로 가보자. 자, 파워포워드 4개 있거든? 자, 일반 강백호, 허태환, 황태산, 구대철. 자, 여기서 형이 그냥 냉정하게 생각할게. 황태산 1, 구대철 2, 강백호 3, 허태환 4. 인정? 자, 인정띠? 황태산 레이업을 왜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타이밍을 많이 못 잡고 있어서 레이업 블락하기가 좀 힘들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요 황태산과 구대철이 조금 쌍벽이긴 해. 하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 황태산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그럼 황태산 1, 구대철 2, 강백호 3. 강백호가 3인 이유 스킬하고 리바운드 빼면 별로 메리트가 없다. 득점력도 없고. 그리고 허태환이 4. 생각보다 딱딱딱딱 빨리 나오지 않냐? 그지? 자, 이제 스몰 포워드 가볼게. 자, 스몰 포워드 이렇게 있어. 와. 야, 이거 좀 치열하다. 그지? 요건 좀 치열한 것 같아. 형 생각. 자, 그냥 형 생각대로. 윤대엽 1. 서태웅 2. 김용 3. 장권혁 4. 권준호 5. 어떠냐? 너희들 생각은. 형은 이래. 윤대엽 1. 왜냐면 레이업 블럭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워. 윤대엽 1, 서태웅 2. 득점력. 김용 3. 장건혁 4. 권준호 5. 아니면은 권준호 4, 장건혁 5. 장건혁은 수비가 아주 탁월하지. 3점 슈터 킬러야. 블락 포인트가 다르잖아. 장권혁이 그냥 다 찍어. 장권혁이 신준섭이 던지면 그냥 장권혁이 그냥 다 찍어버려. 아주 짜증튀지. 야, 김용, 너 김용 무시하지 마. 김용 덩크 타이밍 못 잡아. 김용 덩크 타이밍 못 잡아. 진짜로 못 잡아. 서태웅 접는 거보다 못 잡아. 김용 막기 힘들어. 윤대엽이 제일 좋아. 윤대엽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윤대엽 1번이야. 자, 윤대엽 1, 서태웅 2, 김용 3, 권준호 4, 장권혁 5. 근데 이 권준호와 장권혁의 순서 바뀔 수 있다. 그지? 김용 좋다. 김용 진짜 좋아. 자, 장단점 말해보면 서태웅 일단 드리블이 탁월하고 속도가 빠르다. 리바운드가 약하다. 근데 덩크, 그리고 급정지 슛, 그리고 엘리웁 덩크, 득점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 윤대엽 드리블 좋다. 득점 루트 다양하다. 블락하기 힘들다. 윤대엽이 진짜 넘사로 1위. 서태웅이 그래서 2위. 3위가 김용인 이유는 덩크하면 타이밍 잡기 힘들다. 서태웅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권준호랑 장권혁의 장점은 권준호는 일단은 S까지 키우고 50까지 키우면 미들슛 절대 못 막는다. 그리고 국에서 3점이 나가는 메리트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장권혁 같은 경우는 수비력 그리고 미들슛 들어간다. 근데 수비력이 아주 탁월하다. 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슈팅 가드 볼게. 자, 신호일, 정대만, 안영수, 신준섭. 자, 신준섭 1, 정대만 2, 안영수 3, 신호일 4. 요즘 신호일 많이 안 쓰더라고.
신호를 많이 안 쓰더라. 신준섭, 얘들아, 형 신준섭 있잖아. 나중에 공략 영상 한번 올려줄 거거든? 형 마스터리 찍혀 있는 거 한번 봐봐. 대박이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거 조금씩 잘 읽어보면은, 3점 슛다 들어가게끔 요게 되어 있더라. 역시 쌍훈이 나랑 완전 같은 생각이네. 안영수가 3이야. 안영수가 드리블로 거의 뭐 안에서 춤을 추더라고. 맞아. 근데 정대만보다도 안영수일 수 있어. 정대만보다도 안영수일 수 있어. 그러면 신준섭 1, 안영수 2, 정대만 3, 신호희 4. 자, 포인트 가드 볼게. 야, 포인트 가드. 그냥 포인트 가드 형 생각. 형 생각. 형 김수겸을 아주 극혐한다. 자, 내가 김수겸을 잊지만, 아, 정말 별로야. 송태섭 1. 송태섭 1. 그래도 김수겸 2. 백정태 3. 이달재 4. 김준일 5. 오케이? 송태섭 1. 김수겸 2. 백정태 3. 이달재 4. 김준일 5. 이해되니? 이 백정태가 스틸이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정말로. 뭔가 미안하다. 근데 진짜 백정태가 4인 이유가 있어. 백정태는 그 패스 길목에만 있잖아. 스틸이 다 돼.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송태섭이 그 불하고 레이업, 블록 박스고 레이업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블록 타이밍 내가 알거든? 근데 불을 빡쓰고 살짝 뒤로 가서 미들슛 쏘는 거. 요거 올리면은 송태섭이 메리트가 있어요. 송태섭이 그렇게 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김수겸. 어쨌든 랭커들이 쓴다. 김수겸. 천상계 가면 김수겸 많이 보인대. 형 그래서 다이아 쏟아붓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자, 백정태의 장점 소개해줬고, 이달재. 이달재 몽군이가 많이 쓰긴 하지만, 이달재가 그래도 조금 느려. 느리고 플레이가 조금 단순한 단점이 있어. 근데 소프트하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달재 사실은 잡기 힘든데, 그래도 이달재, 그래도 김준일보단 이달재지. 김준일도 별로야. 자, 요렇게 되는 것 같아. 포지션별 랭킹, 형이 매긴다면. 너희들도 공감하지 않냐? 형은 요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전체로 봤을 때 1, 2, 3, 4, 5위를 한번 매겨볼까?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1, 2, 3, 4, 5위. 모든 포지션을 다 제외하고 생각하면 형은 신준섭이 1위. 형은 신준섭이 1위. 그리고 2위는 윤대엽. 자, 2위 윤대엽. 공격력, 수비력 다 생각하는 거야. 2위 윤대엽. 그리고 형은 3위 변덕규. 형은 3위 변덕규. 그리고 4위는 서태웅. 그리고 5위 황태산. 5위 황태산까지. 아, 구대철. 구대철도 있기는 한데, 구대철이 근데, 은근히 블락 잘 당해. 나, 구대철 궁도, 구대철 스킬도 블락해, 그냥. 구대철 스킬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뒤로 빡 가가지고, 바로, 그냥, 덩크, 바로 블락, 그냥, 씨. 구대철, 궁도 그냥 블락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1위에서 5위까지 얘들아, 소개를 해뒀다. 근데 6위는 구대철이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6위는 구대철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순위 정리하고, 딱 지금까지 순위 방송했거든?